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민족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에스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아주 익숙했던 학사입니다.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았어요. 오늘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주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또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방, 자유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여러분들 압니까? 나라 없는 망국의 서름을 바로 똑바로 아는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걸 압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놓으실 때,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 그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그 구원의 축복, 그 해방 꿈꾸는 같도다.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은 꿈꾸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를 누구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해방은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과 자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행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유함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자식에게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정말 지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자유롭질 못해요. 자기 성질 마음대로 못해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양심의 고통에 매여 사는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로에서 해방이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예,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 많아. 올 주일날인데도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쇠고랑 차고 저 들로, 산으로, 저 바다로, 예, 이 3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쇠고랑 차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포로예요. 믿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예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자유와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바벨론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바벨론은 근동을 통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BC 586년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벨론은 권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억압하고 군림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중심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하고 바벨론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고 안 합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에 눌려서 자유가 없는 포로 신세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하잖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런 영적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죽어 있으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그 암흑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포로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영적 포로에서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자유를 회복하는 이 해방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바벨론을 떠나야 했다 이거예요. 먼저 바벨론을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억압을 받을 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제일주의로 못 살도록 군국주의를 추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양심의 자유까지 짓밟히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일제의 36년의 그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자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권력에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 빼앗기고 강탈당했습니다. 짐승과 노예,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끌려다니며 짐승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어 도리로에 내가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원망, 불평, 교만, 욕심,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바벨론을 떠나고 예굴 탈출한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죄에 종된 그 모든 삶을 청산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옛사람 버리지 못하면 편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늘 믿음 생활에도 찝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열 가지 하나님 내리신 재앙 속에서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은혜를 주셨고 가로막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쪼가리라도 먹고 마늘 쪼가리도 막 먹고 부추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제 골아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에 끌려다니고 옛사람에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옛사람이 나를 포로로 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게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바벨론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를 청산한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지 않고 어떻게 새 길로, 딴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격을 줄 이때 정말 나도 이제 바벨론을 탈출해야 되겠다, 옛 사람을 떠나야 되겠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명예에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제 이 자리를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무릎으로 다시 살려달라고, 첫사랑처럼 내를 회복해달라고, 예배의 감격과 헌신, 교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바벨론을 떠난다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부자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자유스러움과 포로의 고통은 바벨론을 떠난다면 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행복의 요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바벨론의 포로였다는 그 이유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자유가 없는 신앙적 암흑이라. 바벨론 포로는 지금 신앙적 암흑입니다. 하나님 만남과 교제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정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옛 생활,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예루살렘 중심의 삶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할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잃어버렸던 은혜와 잃어버렸던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그 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안 합니까?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가 기도하게 된 그렇게 왕이 조서에 사인을 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도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리워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때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시절, 그걸 그리워하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목숨 걸고 기도한 줄 압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달라고, 다시 예루살렘의 귀환을 달라고, 예루살렘의 그 자유와 행복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행복과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력만 있으면 모든 거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자유와 행복은 바벨론이나 애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과 정말 그 경제의 혜택으로 잘 먹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만족과 행복은 없는 겁니다. 애굽의 종 생활에서는 자유민의 기쁨을 누릴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옛사람을 떨치고 탈출해야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잖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루살렘 회복운동입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 감격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새로운 헌신과 섬김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탈출하는 것은 소극적인 그 역사라면 이제 예루살렘 회복은 적극적인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묶인 자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하듯이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황금교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 헌신, 기도하는 일에 제약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불씨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힘으로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방과 자유가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에스라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에 힘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어디에 왔다고요?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일으키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70년 전 이 땅 광복이 기쁨에, 이 광복의 기쁨이 독립군이나 연합군이 2차 대전에서 이겼기 때문만은 아닌 줄 압니다. 저 일본 나가사키 그리고 저 히로시마의 원폭을 터뜨려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이 아닌 줄 압니다. 가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일제의 악랄한 핍박 속에, 억압 속에 이 3.1운동을 주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33인종의 우리 훌륭한 기독교 신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고 유교 사변의 그 어려운 민족 우리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의 전쟁에 완전히 저 이 대구를, 이 낙동강을 기점해서 완전히 몰려 다 뺏겼잖아요. 맥아더가 했겠습니까? 미군이나 유엔군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군과 유엔군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배후에는 기도하는 많은 우리 교회들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바벨론 해방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바벨론을 깨끗이 청산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바벨론에서 해방의 기쁨과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